어? 아니 40렙이 없어졌어. 아 40렙 갔네. 아, 그 사람한테 내 실력을 보여줬어야 되는데. 뭐야? 아 저기 있다, 저기 있다. 어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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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40렙 있다. 좋아. 그에게 인정받겠어. 나의 우산으로. 아 그럼 우리 편인가? 우리 편이야, 우리 편이야. 야 우리 편이야, 잘하자. 야, 우리 편일 때 더 잘해야 돼, 우리 편일 때. 우리 편일 때 더 잘해야 돼요. 우리 편일 때 더 잘해야 돼. 어? 좋아, 한 명 잡은 것 같고. 나갈 거야? 한치야? 한치 나갈 거야? 잠깐만. 내 의자. 아이씨. 자, 비 좀 뿌려줄까요? 자. 자, 비 좋아해? 잡았고, 나이스. 비로 잡았고요. 옆에 부시 언제 여기 옆에 있었냐? 아 이런 뿌진 부세 당하다니. 아 이런 초보의 부세 당하다니. 저기 간다. 저에게 보여줘야 됩니다. 죽었어 내 이런 초보자한테 죽으면 안 돼. 40렙이 날 뭐라고 보겠어. 그에게 인정받아야 된단 말이야. 응? 떨어져 죽었다. 여기 밑에 있던 애 떨어져 죽었어. 아까 나를 보는 것 같구만. 아까 나를 보는 것 같구만. 어디 갔지? 얘? 아까 여기 어디 있었는데? 우리 무난하게 이기는 구도인데? 아, 저 사람이 있으면 이긴다. 아, 저 사람이 우리 게임을. 나이스 잡았고요. 부산 발사? 뜨죠? 자, 비 던져주고 빠이차! 오케이. 와... 샷건 어렵다. 아, 저 사람이 너무 밸런스를 깨내서 딴 팀에서 해야겠다. 김희정님 고맙습니다. 김희정님 어제 지방흡입 한다는 대청자예요. 지방흡입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. 지금 누워서 쉬면서 대도님 방송 보고 있어요. 어제 조언 감사드려요. 아, 좀 고생하셨습니다. 푹 쉬세요. 맞아, 40렙이 너무 잘한다. 하지만 그에게 조금 더 기대요. 이 랩업을 좀 하면서 그에게 이제 나의 진정한 실력을 좀 보여줄까요? 나의 주무기인 롤러를 한번 보여줄까? 네, 그에게 나의 주무기인 롤러를 한번 살짝 보여주면서. 어? 뭐야? 사라졌네? 아, 그 사람 없어졌네. 아, 그거 없어졌는데. 우산도 잘했어요? 아, 근데 우산은 너무 칠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, 생각보다. 네. 아, 그건 안 돼. 그의 버스를 좀 더 탑승했어야 되는데. 가자.
아, 자, 잠깐. 아, 같이 죽었네. 아, 쟤네가 이득이다. 우리 두 명 죽었거든. 야, 빨리 내려가. 얘네 안 내려가고 뭐하냐, 쟤네. 안 돼, 안 돼, 안 돼. 그러면 안 돼, 그러면 안 돼. 아, 그러지 마, 그러지 마, 그러지 마, 그러지 마, 그러지 마. 이 매우 빨리빨리 내려가서 그걸 먹어야 되는 것 같은데. 딴 데서 저기 하고 있으면 안 돼요. 아이고, 같이 죽고. 이건 어쩔 수 없어. 같이 죽는 게 나아요. 내비두면 여기까지 밀고 올라오기 때문에. 내려가, 내려가. 내려가, 왜 다 여기 있어? 내려가란 말이야, 그렇지. 어, 야. 얘 누구야? 아, 이거 같이 죽었네. 아, 뒤에서 밀어보려고 했는데 실수했어. 거기 턱이 있었어요, 턱이. 아, 턱이 있어가지고 밀려가지고 빨리빨리 방향전환을 못했네. 내려가, 내려가. 그렇지, 이제 내려가, 내려가. 잘했어. 내가 간다! 야, 이제 같이 죽는 거 아니야, 내가? 뭐? 한 명 이렇게 가 있으면 훨씬 더 죽어주고. 잠시 숨어. 아이고. 잉크 모으고요. 적 진영을 좀 헤집어 줄까요? 애들 빡통 오게. 빠시겠냐? 잡아주고. 어, 도망갔네. 아, 좋았어. 굿. 아, 우리 편 좋아. 우리 편 잘하는데. 우리 편 잘하는데. 적 진영을 빡 헤집. 아, 뭐야? 와, 롤로. 와, 저 롤로 뭐야? 고 육기 조심. 육기가. 어, 여기, 야, 뒤에 한 명 있다, 야, 뒤에 한 명, 야, 밀렸다, 썰린다. 뒤에 뭐야, 야, 풋, 야, 걔 잡아봐봐, 좀. 걔 잡아봐. 야, 뒤에 뭐 따라온다, 야. 난 일단 밑에 들어갈게. 여기 뒤에 숨어있는데, 하나. 그렇지, 하나 숨어있고요.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. 몇 초 남았어? 벌써 우리가 이기고 있나? 적파 어디 갔냐? 아유, 갔어. 나이스. 제가 붓 들어줘서 다행. 또 밀어, 더 밀어. 또 밀어, 더 밀어. 그렇지. 이겼나요? 어? 어, 느낌이, 아, 느낌 싸하다. 아, 쎄하다. 아, 느낌 쎄하다. 아, 느낌 쎄했어. 아, 졌어. 와, 잠깐, 저 뒤에 뭐야, 저거? 뒤에 뭐지? 뒤에 저런 자국이 남아있지? 아, 어. 아, 이거 나 빨리빨리 레벨업 해야 된단 말이야. 두 번 이겨야 된단 말이야. 아쉽네요. 적진 침투했을 때 좀 더 마지막에 내가 적진 한 번 더 침투했었어야 되는데 아까 그걸 타서 옆에 타는 게 있었거든요. 자, 우리 11,500분의 시청자분들 아래쪽에 좋아요 버튼 감사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 어, 여기 잘하는 애들이 있어. 랩 낮은 애들이. 랩 낮은 애들이 더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 신비로운 느낌은 뭐지? 랩 낮은 애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. 얘 좀 요주의물. 요즘 6기. 갑시다. 자, 내가 하는데 하지 마. 안녕? 오케이, 잡아주고. 뒤에서, 안녕? 마샤? 야, 쟤한테 다 밀리네. 하지만, 너가 열심히 노가다 뛴 거는, 내가 다, 안녕? 같이. 그렇지, 내가 다 지우고 왔어. 이렇게 죽으면 내가 완전 이득이죠. 제가 저거 치라고 온 걸 내가 다 칠해버리고 와서 같이 죽었으니까. 거기 조심해라. 한 명 있다. 뭐야, 이거?
아이고 같이 죽고. 얘 최대한 롤로 빨리 같이 죽던지 해야지. 야, 다 죽었어? 야, 너 구석탱이에서 뭐하냐 너. 야, 꼼꼼히 칠하지 말라고 너. 야, 너 꼼꼼히 칠하지 마. 야, 꼼꼼히 칠하지 마. 꼼꼼히 얘네. 아, 꼼꼼쟁이들이 있어 지금. 겁나 꼼꼼쟁이들이 있어요 지금. 막 지금 벽면에 조금 남은 거를 막 꼼꼼히 칠하고 있어. 잡았고, 그렇지. 돌아가줘서 고마워. 이 위에도 한 명 있었는데. 아이고, 나 물감 없는데. 아이고, 물감 없어. 아, 큰일 났다. 큰일 났다. 야, 물감 없구나. 아, 안 돼! 아유, 야, 물감 없어. 야, 물감 없어. 육기 이럴 줄 알았어. 아, 육기 내가 얘한테 죽을 줄 알았다고. 이 게임은 너무 꼼꼼하게 칠하면 절대 안 됩니다. 아우, 야, 내가 죽었다. 아, 육기. 아, 육기. 아, 육기 조심해야 돼. 이 육기를 잡아야 돼. 육기. 얘가 핵심, 얘가 코어 인물이 되니까. 제가 코어 인물이에요. 제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. 절대 칠렙이 아니야. 아이고, 망했다. 큰일 났다. 이거는 어쩔 수가 없네. 아, 가자, 야. 우리 지금만 잘하면 돼. 잘하자. 아, 야, 이러면 안 되지. 아, 이러면 안 되지. 아, 이거 아니지. 아, 쟤한테 날아간 데가 너무 안 좋은데? 아, 쟤한테 들어가자. 쟤도 죽을 것 같은데, 느낌이. 그렇지. 빨리 뒷부분에 쭉쭉 칠하면서. 최대한 벌어. 시간 벌어. 어떻게 됐어? 졌지? 졌겠지? 어? 잠깐만, 모른다. 아, 졌다. 아니, 몰라. 졌나? 아니야. 아, 졌어. 아, 야, 0.6%. 0.6% 차야. 와, 마지막에 조금만. 야, 3초만 더 있었어도. 네. 아, 3초 정도만 더 있었어도. 아, 내가 6기한데 아까 너무 쉽게 죽었어. 0.6% 차이였어요. 재밌었다. 그래도 이 꼼꼼한 사람은 이 게임을 하면 집니다. 설렁설렁 칠해야 돼. 설렁설렁. 그래서 자신이 너무 꼼꼼하다 싶을 때 이 게임을 하시면 성격을 좀 이제 변환시킬 수 있겠죠. 네. 아, 저 결벽증 있는데 이 게임 하면 병원 가야 하나요? 아, 나도 좀 꼼꼼한 성격인데 성격이 많이 설렁설렁해졌어요. 하여튼 빈 곳을 채우려고 그러면 안 돼. 그런 행동을 하다가 오히려 큰 대세를 놓칩니다. 어, 육기 너 와하. 아, 같이. 아, 뭐야. 아, 같이 죽는 줄 알았는데. 아이씨. 아, 나 이런. 망했네. 내려가. 야, 왜 안 내려가? 여기 누구 있나? 거기 누구 있다. 올라온다. 육기가 올라왔었나? 이런 과감한 행동. 육기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지. 넌 내가 찝었어. 넌 내 라이벌이야. 육기. 널 잡겠어. 아이씨! 아유, 안 돼. 아, 얘 뭐야? 얘 까페스. 얘, 어, 나 이런. 어허, 이거 초보자 같은데, 이거. 잘 쓰네, 그걸. 어, 아이고. 나이스. 제가 복수해줬다고. 이 넌 내 먹이야. 남한테 넘겨줄 수 없지. 그렇지, 안녕! 아, 같이 죽고. 이러면 내가 이득. 가자. 그렇지, 이렇게 애들 못 내려오게 계속 버텨. 야, 뒤에. 안 돼. 엑스. 내려가. 뒤에 누구 있어? 아, 이 자식 봐라, 이거. 아, 이 자식, 이게. 어디까지 가려고. 뭐야, 이거 뭐야? 회피 농장 뭐예요, 얘? 아, 그냥 뿌려버릴걸. 와, 나 이거 초보자가 아니네? 아, 저 초보자가 아니잖아.
오, 야, 회피 동작 쩔었어. 야. 뒤로 갑자기 회피를 저 쌍어총만 되는 거죠. 그죠? 육기 와라. 안 돼! 육기! 아, 같이 죽었나? 아, 육기. 아, 육기. 넌 내가 잡는다. 넌 저 초보자가 아니야, 저거. 저거 초보자가 아니야. 야, 망했다, 지금. 따라가야 돼. 육기가 저기서 시간을 끌고 있는데. 아이고, 야, 뭐, 아, 아, 이 자식 봐라, 이거. 아, 나 저거, 야, 저거 뭐냐. 제가 더 문제네. 어. 얘. 얘도 지금 움직임이 보통이 아니야. 아, 빨리 모아야 돼, 이거. 아, 지금 시간 없다, 지금. 아, 육기, 아! 나 진짜 알아. 육기만 보면 나 왜 이렇게 작아지냐. 안 돼, 졌다. 야, 진다. 진다, 저기 한 명 있다. 아. 아, 망했네. 내가 못해줬다. 아, 나 육기 앞에서는 과감하지 못해. 아, 육기가 잘하는구나. 네. 적진 가야 이기는 것 같아요. 아, 적진을 많이 가야 돼요. 적진을 많이 가야 되는데, 이렇게 자꾸 뚫리면 안 돼. 근데 중앙이 제일 중요하긴 해요, 중앙이. 지금, 아, 나 이거 한 번만 더 하면은 레벨업 되겠네. 옷 사러 가야지. 아, 육기 앞에서 잘하지. 그를 잡을 무기. 그를 잡을 무기. 그렇다면 나에게 이무기다. 붓. 간다, 붓. 육기. 그녀는 7렙이지만 강자입니다. 아마 부캐일 확률이 높아요. 그 다음에 카페 어쩌고저쩌고. 아, 그 영어 닉네임도 잘하는 것 같았어. 어, 육기! 우리가 팀이라니. 하늘의 장난이구만. 그에게 나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. 보여주자. 그에게. 오케이, 두 명 다. 오케이, 두 명 다 킬. 깔끔. 내가 덮치듯이 가야 돼. 붓은. 맞죠? 붓은 내가 덮치듯이 가야 돼. 아이고. 아, 저 영어 닉네임 진짜 잘 쏴. 네. 가자, 육기한테 가자. 우리 콤비 플레이로 가자. 야야야, 아이고, 야, 큰일 났다. 아, 쟤 잘 써. 아, 저 카페, 진짜 얘랑. 어, 얘 조심해야 돼. 지금, 얘네 쪼랩이 아니야. 아이고, 큰일 났다. 야, 이거 진다. 나 때문에 진다. 롤로 할 거. 야, 비. 아이고, 아, 뒤에 조심. 아, 뒤에 조심해야 돼. 아, 안 돼. 나 때문에 진다. 아, 육기 미안해. 너가 나를 초보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. 안 돼. 안 돼. 아, 롤로 할 걸. 아, 롤로 했어야 되는데. 가자. 아, 육기가 제네빨이었나?
아이고 뭐야 같이 죽었네. 아 같이 죽었네. 빨리 몇 초 남았어 몇 초 남았어. 빨리 좀만 더 좀만. 아 필살기 쓰고서 저게 잘 조종하기가 힘들어. 아 졌다. 어쨌든 나의 목표는 이번에는 옷 스킬업이었거든요. 그렇습니다. 어차피 이들과는 여기까지만 할 거였어. 어, 내가 2등이라니. 내가 이 풋을 이렇게 못했는데 2등이라니. 어떻게 된 겁니까 저 13레븐. 좋은 아이템 걸려라. 오오 아 이거 별로 안 좋은 거. 궁극기 강화시키는 거. 궁극기 강화시키는 거 나왔네요. 패션이 난해지고 있지만 한번 연습 겸 한번 가볼까요? 가봅시다. 이제 총 연습 좀 해보게요. 총 연습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. 본격적인 총 연습 한번 해보자. 네. 폭탄도 잘 써야 되는 것 같아. 총 연습할 때. 어우 뭔가 랩들이 다 높은데? 아 위유 단종됐나요? 아 그래요? 아까 이 고수가 되게 잘 썼... 어 이제 저격수 있다. 숨어있었네 한명? 아 이거 맞추기 힘드네. 어디 숨었지? 꼼꼼히가 되면 안돼. 꼼꼼히가 되면 안돼. 좋아 좋아 좋아. 어 우리 편이 좀 이기고 있는 느낌인데. 수류탄 잘 써주고. 아, 인터페. 도와주고. 자, 일단 죽지만 말자. 일단은 맞추진 못하더라도 나도 죽지 말자고요. 가운데에서 저 저격수 있다. 저격수 조심. 여기 어디 숨어 있는데? 야, 좀 맞춰. 맞춰봐봐. 야, 좀 맞춰봐. 아, 미치겠네. 이거 어떻게 맞춰야 되냐 이거. 아이고 아 슈퍼모 눌렀는데. 아나 초원 안 되나. 아나난 롤로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. 아 안돼 이거 역전 나간다. 아 에임 어렵다. 이제 한 대만으로 안 죽어. 오 나이스. 나 폭탄으로 죽였다. 나 수류탄으로 죽였어요. 아이고 나 저격으로 맞. 야 내가 가까이 저기서 저격 아주 때려달라고 작정을 했구만. 네. 아 폭탄으로 한 두 명 죽였어요? 접착 폭탄으로 한 두 명 죽였어.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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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나이스, 한 명 죽였고. 아, 이거 멀리서도 데미지 들어가는구나. 잘 맞추면. 아, 이거 의료 장거리네, 이거. 와, 나 아까 전에 폭탄으로 많이 죽였나본데? 어, 괜찮은 것 같은데? 이거 좀 연습하면 괜찮은데? 멀리서 잡아도 데미지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? 자, 연습 좀 할게요.